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관련된 기록물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모습부터 독립운동가들의 학적부까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917년 옛 마산 진동국립보통학교의 졸업사진입니다. 지금의 진동초등학교입니다. 제복에 칼을 든 교사들이 눈에 띕니다. 10년 뒤 1927년 3.1운동 이후 무력에서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칼을 든 교사의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. 대신 양복 차림과 기모노를 입은 교사들이 보입니다. 다시 10년이 더 흘러 인근의 마산 공립보통학교 아침졸의 풍경입니다.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라는 내선일체, 일본 천황중심체계를 뜻하는 국채명징이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. 일제의 수탈과 민족 말살이 교육 현장에서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창원교육지원청 역사발굴 TF팀이 일제강점기 학교 기록물들을 찾아낸 자료입니다. 6월부터 창원지역 독립운동 TF팀을 구성해서 학교에 있는 생활기록부와 다른 시청각 기록물들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4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학적부도 발견했습니다. 마산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옥골을 치른 김우문 선생은 이 3학년 때 심성이 저항적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. 물론 일본 교사가 평가한 내용입니다. 독립운동가의 자료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교육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일제감정기에 암울했던 학창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물 10점은 창원교육 역사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